꽤 돼요. 엄청 빵터 다 빵터 같은 줄 알아요? 아, 죄송합니다. 어, 어떻게 투창보다도 길어 보이네요. 무조렇게 엄청 좋네요, 랭가. 근데 한타 때 순삭이 되려면 야만의 몽둥이에서 뼈 이빨 목걸이 간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 템 틀려줘야 애매해 보이던데요? 네, 애매해요. 여기서 불클을 올리면은 확실히 한 쿨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미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한 쿨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면 네. 체력이 높아가지고. 그렇다고 피바라기 가는 것도 너무 큰 무리죠. 네. 요즘 또 원딜이 또 보호막이랑 노란검을 많이 만져봐라.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가지고. 애매해. 거기서부터. 딱, 그니까 뼈 이빨 목걸이 스택을 쌓는 게 가장 좋은 답이긴 한데. 쉽진 않죠, 그게. 특히나 탑에서는 쉔 같은 애 만나면은 1킬 따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루밍 가서 1킬 따낸다고 하더라도 쉔이 그때까지 얻는 거 생각해보면. 아, 이 플레이 되게 좋네요. 쉔이 궁을 쓰거나 집을 못 가게 계속해서 밀어주면. 어, 저거 어떻게 후퇴되는 거 아닌가? 밀어야죠. 저 단결 데이지도 아니야. 텔포야. 단결된 얘기인데. 왜 그래요, 형?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그 기도 안 하지 않았어요? 날린 거 같아요. 네? 기도 안 하지 않았어요? 했어요. 기도했어요? 네. 기도하는 마음만. 아닌데 기가사. 죄송합니다. 이거 밀겠는데요? 네, 네. 밀 수 있죠. 쉔이 이게 문제야. 빨리 밀어야지. 그 랭가를 상대로 네. 라인을 밀리고 있는데 공을 써버리면 그렇죠? 공 써서 1도 못 받죠? 네. 그 다음에 판 밀리죠? 이러면은 다음에 공 쓰기도 부담스럽고 집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랭가 때문에 빨리 쭉쭉 밀어. 2차 타워까지 쭉쭉 밀어주면 어떨까요? 물인가요? 2차는 네, 물이죠.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잘 큰 것도 아니라. 네. 웃기려고 그러는 거죠, 형?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요새 게임한 지 오래돼갖고. 아까 전에 저 누구랑 게임했는지 알아요? 모르죠. 비스트의 윤두준 씨랑 게임했어요. 왜요? 어떻게? 그 친추 돼갖고. 어떻게 형이 친추 돼? 형이 뭔데? 어? 친추 민이랑. 민이 형이랑? 어, 그 둘은 민이가 발이 넓어요. 그 둘은 어떻게 한대요? 뭘? 그 김철 씨가 롤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아. 아군이 당했어. 어, 되게 신기했어요. 와. 이거 두준이가 롤 하는구나. 네. 형한테 연락 한번 해라. 진짜 신기한 거 뭔지 알아요? 아이디가 두준이에요. 그럼 밝히면 어떡해요? 뭐 어때? 그 두준이 형 많이 컸네. 그렇습니다. 자 미드 가죠. 네. 자 집에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궁 다시 돌아왔고 한 번 더 놀이 타이밍. 네. 쉬어놨어 쉬어.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까 탑을 계속 밀어줘서 CS를 지금 CS 몇 개 차이나요 쉔이랑? 쉔이랑 9개. 와 진짜 많이 차이난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 원래 지금 30개 정도 차이 나지.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눈치를 줘요 나 오늘따라. 연기를 해.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나한테 냉정해요? 아니 왜 이렇게 어? 너무 톤이 연기톤이잖아. 죄송합니다. 요새 드라마를 많이 봐갖고 제가 오늘 그거 봤어요 게시판에? 아니 형 요즘 수다쟁이야. 왜 이렇게 수다쟁이가 됐어. 어 왜 이렇게 나한테 아 장인으로 장인으로 모셔놓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죠? 네 나쁘지 나쁜 상황 아니에요? 쉔이 아니 쉔 나쁘지 않아요 지금. 저만 나빠요. 본인만? 네 두 번 죽어가지고 성장도 못했고. 이거 엄청 나쁜 상황 아닌가 이렇게 되면? 지금 랭가 대 쉔에서 랭가가 나쁜 상황이면? 네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좋아요. 이 정도면 양호해요. 어 요새 선 만화문의 빌드를 가나봐요 카직스가? 요즘 이게 왜냐면은 이게 평타 쳐서 네. 또 스택을 쌓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주 가요. 요즘. 아 평타 요즘 쳐서도 스택을 쌓을 수 있으니까 네, 빨리 쌓으려고. 요즘 무라마나가 빨리 나면 한 18분인가 19분에 나오는 애들도 있거든요. 오. 자 바텀 한번 풀고 드래곤까지 가정을 금상 첨하죠. 네. 아 자 근데 약간 늦어가지고 여기서 킬킬킬킬킬킬킬 하나 더 두 번 잡고 원딜이 잡히게 했습니다. 가만. 와 비단 자르면 빠져주네요. 랭가 먹으라고. 와 랭가가 잘해야 되거든요 지금. 카직스가 아니. 탑 커버해주고 미드 커버 어떻게든 누가 빨리 해주면 되는데 자르만이 올라가고. 네. 그럼 여기 드래곤은 일단 포기하고. 누가? 이쪽 드래곤 갈 수는 없죠 지금 원딜이 없어서. 어 지금 카직스 죽네. 안 죽죠. 안 죽나요? 안 죽죠. 안 죽나요? 안 죽죠. 안 죽나요? 안 죽잖아요. 체력 많잖아요. 2대1인데? 왼쪽 안 보여요? 체력? 죄송해요. 제가 선글라스 꼈더니 네. 요즘 밤에 선글라스 끼는 거 위험하네요. 위험한 게 아니라 멍청한 짓이죠. 그렇습니다. 이러면 죽죠. 죽네요. 이러면 죽죠. 근데 상대 탑이 지금 리신이 어떻게 저렇게 잘 자랐길래. 리신이 아까 저 3킬 했구나 리신이 벌써. 네. 리신 체력이 근데 지금 탑 먼저 밀었고 바텀 먼저 밀었고 미드만 좀 빨리 밀면은
드래곤 주도권 가져올 수 있고. 아 근데 아까 전에 게임 봐서 알잖아.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장기전 생각해보면.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아, 왜 이렇게 오늘 나한테 냉정해요? 아니 그렇죠라고 내가 대답해 줬잖아요. 네, 왜 그렇죠라는 말도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지? 그렇죠. 아 맞는 말이니까. 왜 이렇게 뭐 차도남 컨셉이에요 오늘? 아니요 차도둑놈? 그렇습니다. 자 미드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랭가가 한 타이밍 요거 먹어주고 네. 드래곤 일단은 자르 저 자이라가 드래곤 쪽에 와진한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전투의 함성 아닌 것 같은데? 전투의 표. 네, 전투의 표. 전투의 함성은 저기 진짜 못 보거든요. 전투의 외침인가 개콘 또? 그러니까 전투의 표요가 두 번 썼을 때 라인 정리가 쉽다는 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체력의 효과가 좋아요. 네. 그래서 선마하는 거죠. 허! 죄송합니다. 자 장인이 일단은 바텀 와드 한번 물어보고요. 네. 이번 주 찌라 24시 편성 없나요? 아니 시청자분이 여쭤봤어. 장이 모셔놓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경기 좀 집중해주세요. 경기 집중하고 있어요. 네. 지금 뭐 미니언 정리하는 타임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상황이 사실은 장인님이 제일 애매한 네. 네 타워밀고 할 것도 없고 네. 그렇죠. 그렇다고 드래곤 노리기에도 지금 쉔이 있기 때문에 애매하고 갱 타이밍도 애매하고 미드를 한번 누가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 지금 타워 다이브밖에 없어요 사실상. 아 타워 없어요 아까 그렇습니다. 타워가 없죠? 네. 아 이게 진짜 불리하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한번 밀고 집 갔을 때 미드 이거 한번 용 예, 용 노리는 거 괜찮죠? 왜냐면 자이라 캐지면 집 갈 거거든요? 네. 탑 아 근데 탑도 위험하다 지금 와드가 없어서. 네 와드. 근데 탑에 리신이 간다면 드래곤 다이나 공짜로 가져가는 거고. 그러니까 리신이랑 미스포춘 궁이랑 다이애나랑 같이 오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무슨 딜이? 아 이게 아 전멸이. 아 1대3. 아 드래곤 뺏기고 최악의 상황이다. 최악이죠 최악. 네. 이러면 카디스가 빨리 탑 2차를 밀 수 있으면 그래도 최악은 면하는 거죠. 네. 탑 2차를 밀면 네, 네. 1차도 밀리고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밀리는 거고. 어 그림자 돌진이 저 1cm가 좀 모자르더라. 애매해. 2차를 미나요? 미나요? 못 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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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애매하네요. 본인도 2차도 위험해요 근데. 네. 아 이거 밀리죠. 밀리죠. 이건 어떻게 막을 수 없어. 탑 2차도 미는 수밖에 없어요. 드래곤 같이 밀어야 돼요. 네, 탑 2차도 미는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손해본 건 어쩔 수 없고 최대한 막아줘야 돼요. 이게 랭가가 가장 애매한 시기가 언제냐면 제가 볼 때는 평지 싸움일 때. 네. 풀 부시 기본 공격을 못 쓸 때. 그래서 드래곤한테 조심해야 돼. 어. 드래곤은 부시가 없거든요. 여기가 제일 애매한 것 같더라. 아까 전에 보고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궁이 없으면 할 게 없어. 어. 근데 궁 쓰고 나서 만약 온콤이 안 가면 한 번 콤보 쓰고 나서 뒤로 무조건 오. 끝났. 자, 근데. 어, 저 잘했어요. 좋아, 좋아요. 아, 근데 자 전사했고. 아, 그렇습니다. 자 미드 밀어야죠, 그렇죠? 저 잡고 미드는 밀다 미는 선택. 나 미드 밀어주고도록 라인 정리해 주. 아, 저기서 지원을 해. 이제 가고 여기서 돼요. 여기서 도와주지. 여기. 야. 잡았어요. 아,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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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오, 잡았어요. 잡았어. 볼 것도 없어. 저만까지 안 받대요. 검은 이거를 쉐니. 아, 이거 밀어야죠. 네. 미드 밀어주면 좋은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 탑도 2차 밀었거든요. 물론 미드 2차가 좀 더 크긴 한데 쉔이는 압박받는단 말이에요. 미드 2차가 좀 더 큰가요? 그렇죠. 커요? 크죠. 크죠. 네. 아니 크기가 큰 건 아니고 의미가. 네. 그래요? 네, 이건 네, 참 죄송합니다. 3일째? 꼭 3일째 가야 돼요? 네, 3일째가 그 유틸 그러니까 버릴 게 없어요. 이 만화 그 광예검에 달린 만화 빼고 버릴 것도 없고 공템도 되고 방템도 되고 유틸도 뛰어나가지고 잘라먹기에도 되게 좋거든요. 아... 아까도 말했다시피 쉔이 있으면 저도 마스플릿을 해야 되는데 마스플릿을 하고 저도 합류를 하려면 빠르게 구독이 필요해요. 신성의 검은 어때요? 신성의 검은요? 네. 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번에 한번 가본 것 같아요. 아 왜? 뉴메타 없어진 게 언제인데 여기 아니 그게 아니 아니 예. 얘기는 들리지 않아요? 랭가 신성의 검? 네 있진 않아요? 네 핫했죠 한때. 그 빌드가 있어요? 알아 있긴 있겠죠 당연히. 만들면 있는 거지 뭐 빌드야.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판테온도 가는데 뭐 그게 아니고 판테온 아니 아, 대회에서 나왔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네 어
게 좋다고는 하는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2,200원이거든요 신상의 검이. 2,200원으로 어쨌든 탱킹을 얻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온 지금 탐식의 망치에 들어있는 루비 수정의 그 하나가 아쉬운 거지, 그죠? 예. 그리고 또 공속이 예, 투포 달고 만렙에 큐 다 찍고 큐큐 찍으면 2점인가 나와요 투포만 떴을 때. 여기서 어디죠? 공격 속도. 그러니까 얘가 45%죠. 45%면요 이거 큐큐 찍으면 2.5 만렙 속도가 나오는데 2.5가 만렙 속도니까 2.2면 네. 거의 만렙 속도에 근접한 거죠. 네, 제가 순간 공속이 만렙 차면은 뭔가 손해 보는 거 같아가지고. 다이애나. 아, 그래서 신성의 검. 네, 그래서 트포랑 몰락도 같이 안 가요. 웬만하면. 아, 트포랑 몰락도 안 간다. 아, 효율이 가성비가 약간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느낌이 나서 안 가. 실제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 좋긴 좋지만 네. 그거에 어떤 극대화를 시킬 수 없으니까. 네, 공속이 낭비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네요. 집에 TV가 하나 더 있는데 나는 드라마만 보면 되는데 뭔 소리야? 생각을 너무 오래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최고다 이순신을 봐야 할지 아니야. 국가에서를 봐야 할지 그거니까 라면을 하나 끓여 먹고 싶은데 라면 한 박스를 사는 거랑 비슷한 느낌. 과하게 좀 죄송합니다. 네. 어우 굉장히 정확한 이해였어요. 됐어. 그런 식으로 됐어요. 왜 이렇게 차가워졌어요? 저한테 왜 이렇게 차갑게 구시는 거예요? 여름이니까 차가워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팥빙수가 양과 음의 조화, 음향의 조화. 빙수야 팥빙수 안 받아줘요. 아무것도 안 받아줘. 왜 이래? 자, 10킬 대 10킬이고요. 그렇습니다. 10대 10이에요. 냉간은 네. 지금 일단은 다음 템이 광예검. 얼굴에 걱정 근심이 가득해요. 못 컸으니까. 이게 못 크면 또 공템 갔을 때 이도저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상대 원딜이 몰락을 갔을 때 네. 확실히 못 끊어요. 그렇죠. 몰락은 안 갔네 근데. 근데 네. 지금 실드 상대 실드 가지고 있나요? 실드. 중요한 거는 원딜을 못 끄면 끊을 애가 없어 지금 상황에서는. 맞아. 카직스 있죠. 아니 적군 중에. 아. 그 카직스랑 랭가가 합심해서 한 번에 끊고 같이 튀어야 돼. 그렇지 않나요? 같이 끊고 그냥 거기서 싸워서. 같은데 얘가 너무 많이 컸거든요. 누구요? 카직스. 아 그래요? 잘 컸다고요? 네 잘 컸어요. 잘 키웠나 보네. 탑시엔이기 때문에 그림자 돌진만 어떻게든 피하면 이게 쉴드랑 요거를 어떻게든 한 발 녹일 수만 있으면 쉔 못 넘어오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바론 가도 되는데? 이게 자르반이 먼저 잘 들어가 줘야 돼요. 어? 바론도 가능하겠는데. 누가요? 스포츠니 바텀에 있었고.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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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위험해 미신 때문에. 안되나요? 왜 한 손으로 게임 많이 하시네요? 왜 그래요? 할 게 없어서 그래요? 네 딱히 뭐 올려 나왔자 지금은 제가 그냥 걸어 다니는 거고. 네. 머리를 가져오면 되나. 그러니까. 카니스가 일단 탑 밀고 있고 스프링치 같이 해주고 있고. 그게 판테온이랑 랭가랑 비슷하네 챔프가. 달라요. 아 메커니즘은 다르지만 비슷해요. 어 비슷하네 보니까. 지금 못 크면 할 게 없는 거지. 다 그렇지 뭐.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할 게 없는. 반드시 커야 된다는 거지. 네. 랭가랑 판테온은 반드시 커야 돼요. 크는 게 기본인 거예요. 근데 판테온은 커도 답이 없는. 한 번 더. 아니. 아, 침을 튀고 그래. 너,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장인님 튀었어요? 안 튀었어요. 아 착한. 좋을 것 같아서.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차가워졌어요, 저한테? 아,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소강 상태. 네. 각이 안 나오고 있어요, 한타 각이. 그렇죠. 도난 팔고, 신발 기동력. 아, 이게 아마 그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선택한 게 기동력의 장화로 선택을 하셨겠지만 여전히 탐탁지 않으실 것 같아요. 기동력의 장화는 할 게 없으니까 일단 사냥꾼 아니면 사냥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성함의 아이오니아 장화라든지. 아, 예. 쿨광심 써봤는데 예. 이속을 그러니까 이속으로 궁극기 써놓고 이속으로 최대한 빨리 가서 순삭하고 나와야 되는 그 상황. 네. 신속함의 장화는 어때요? 신속함의 장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것도 아직 한 번도 안 써봤고. 너무 신속하지 않나 그건? 그렇습니다. 굉장히 신속하죠. 배달할 때나 써요 지금. 네. 신속 배달도 요즘에 옛말이에요. 어? 아 이거 너무 쉽게 주는데요. 그냥 줬네 그냥 줬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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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르반이 들어온 거 좋아. 자르반이 들어온 거 좋아. 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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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잘 노리면 돼 잘 노리면 돼. 그렇지 민포 잘 노렸다. 이렇게 이렇게 자르반이 들어오는 거 주면 카직스 카직스 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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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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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죽었어 아까 죽었어 처음에 죽었어. 죽었습니다. 죽은 지 오래야. 신도 살아있네요.
리신이 지금 잘하고 다 살았어요. 지금 자르반이 들어와 주는 게 잘하는. 어 리신한테 죽겠다 이거. 리신이 아니라 첼리. 아니 아직까 리신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잡았어요. 됐어요. 리신 어디 있지? 리신 도망갔나? 되었습니다. 도망갔냐? 지금 저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르반이 먼저 그냥 다 딜을 해줘야 돼. 모든 딜을 다 받아야 돼. 그죠? 그리고 그거에 시전이 끌린 사이에 그렇죠. 랭가와 카디스가 들어가서 CC가 다 풀린 그 상태에서 랭가 그렇죠. 들이 대고 카디스 들이 대면서 한 둘씩 끊어내는 네. 그런 플레이. 잔나 케이틀린은 어차피 둘이서 팀플레이 하도록 하고 딜을 어쨌든 잔나가 있으니까 케이틀린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물렸을 때는 뭐 그 어떤 방식으로도 살긴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잔나랑 케이틀린 안정적인 라인샷하고 자르 살겠는데요? 살아야죠. 이거 죽으면 안 되죠. 아, 더 잘 깔았다. 더 잘 깔았네. 지금은 잔나랑 케이틀린이 굉장히 안정적인 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데 카직스 자르반 랭가 라인이 되게 호흡 맞추기 어려운 구도 아닌가요? 아니 미드가 네. 그러니까 랭가가 탑일 때 네. 가장 좋은 미드가 에니비아 네. 그리고 카직스 네. 또 왜? 오리아나? 왜요? 일단 오리아나는 일단 궁 시너지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에니비아는 스플릿 푸시할 때 라인 클리어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카직스는 같이 끊어 먹기가 진짜 좋아요. 한 명 끊기 시작하면 그냥 다 죽어요. 아 지금 자르반도 잘해주고 있고 이거 흥미진진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게임 자체는 해볼만할 것 같아요. 방금 한타 네. 승리로 인해서 게임이 어느 정도 지금 균형이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흔하님도 지금 센스가 되게 좋게 가고 있고 자르반도 잘해주고 있고 뭐 잔나 장인어른 명불허전이고 케이틀린도 잔나 장인어른이랑 같이 해서 호흡도 잘 맞춰주고 있고 추바셔스 캔디도 잘해주고 있어요. 자르반도 다음 템은 3일체. 아 3일체 3일체 애매해? 제 느낌에는 애매해요. 뼈이빨 목걸이 자스텍. 네. 자스텍이 뭐이죠? 4스택이면 그 방관이랑 쿨감. 어 방관 10? 네 쿨감 5? 그렇습니다. 쿨감 18? 되게 꿀이에요. 왕꿀이죠 왕꿀. 킹꿀 킹허니. 그렇습니다. 허니가 꿀이란 뜻이었나요? 네 그렇죠. 날 사랑 허니 허니 허니. 그렇죠. 야 더디치 좋고 누구예요? 건어굴 누구예요? 그 BTG 이 팀에 있었던 분이고 저희 우리 네. 우리 형 용인에서 네. 그거 했을 때 우승한 팀이에요. 아~ 그 멤버 그 무슨 뭐였지? 저희와 인연이 깊네요. 네네. 대통령배 아마추어 대회. 그렇죠 그렇죠. 그때 우리가 준비했던. 네. 야 이거는 진짜 몰라 와드 싸움이네요. 지금 와드 싸움이죠. 네. 아. 근데 와드는 안 사시네요. 돈이 딱 아까 네, 돈이 다녔어요. 아드테도 하나씩 두 개씩 계속 사셨는데 네. 돈이 없어가지고 네. 지금 못 샀어요. 3일째 사고 네. 상황이 라인이 좀 밀리고 있는데 요거 요거 한 방이 좀 큰 이번 한 방으로 바론까지도 잘하면 이거 준이나 마니나 싸움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스를 갈 순 없어. 보스를 흔하니 카직스가 가는 순간 이게 3인방이 무너진단 말이야. 포킹 잘했다. 세네.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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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세다 흔한 세다. 그래도 지금 먼저 달려드세요. 자르반이 무조건 먼저 달려 들어가야 돼요. 맞나요? 네. 일단 탱이 자르반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자르반 1탱인데 1탱으로 진짜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게임이. 1탱이 보통 아까 전에 순식간에 녹아야 되는데 왜 그랬지? 게다가 정글인데. 다이애나가 딜탱형 챔피언이라 그런가? 순간 딜이 생각보다는 덜 나오는 데다가 미스포춘도 좀 딜 궁극기를 썼는데 좀 망설인 느낌이 있었어요. 카직스랑 랭가 때문인가요? 네 언제 언제 딜 같이 묻는가 궁수다가 순삭당하니까 포킹 좋고요. 자 최인이 미드에 같이 있어요. 이러면은 지금 한타 열어도 되고 나쁜 상황이 아니죠. 자르반이 지금 진짜 잘해줄 것 같아요. 딱 보면은 한타를 이니시에이팅 기가 막힌 위치로 그렇습니다. 아 좋다 와드 좋다. 네 포킹 사냥감이 그렇죠. 이거 랭가는 죽진 않아요. 랭가는 죽진 않는데 각이 조금 흩어졌는데 이거 되게 좋은 각 같은데요. 자 자르반 잘 들어갔고 리신이 근데 피 써야 되나요? 써야죠. 안 맞았어요. 와 이걸 오 살았어요. 다행이에요. 지금 어제는 흩어졌어요. 자르반 좋죠. 이렇게 나와야지 까만
까마! 브러쉬 갈지마저도 안 되지! 안 카직스! 맞고. 널뛰기! 널뛰기! 이거지! 이거지! 이거죠! 살았어! 어그로 뒤에서 잘, 사실 이거 실수였거든요? 물렸을 거서 죽었으면 끝났어요, 이거. 근데, 거기 살아 돌아간 게 대박. 정면로 위를 해서 피어간 게 진짜 좋았던 거예요. 이러면. 그거 어떻게 미스코치니 알고 쓴 거예요, 그 곳에 스킬을? 대충 써본 건가요? 그게 대충 써본 걸 수도 있고, 일단 플래시를 쓰면 은신 상태에서도 보여요. 플래시 자리가. 플래시 궤적이 보이는구나. 네. 그런 다음에 따라갈 수 있었는데 밑에서 카식스가 자르반이 올라가니까 더 이상 못 갔던 거지. 그게 대단한 거기서 카 자르반이 과감하게 넣어줬어. 그렇죠. 이니시 걸어줬어. 자르반이 자기가 해야 될 걸 명확하게 알아요. 그냥 억지 밀고 갑자기 분위기 좋아졌죠? 완전 좋죠. 겉바람만 조심하면. 지금 상황이 딱 장인님이 뱅가를 정말 잘 발휘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왔어요. 다음 템은? 태양불꽃망탄. 오? 최고 속상임. 오. 영이. 오? 오. 와드는 안 사시네요. 와드. 칸이 없잖아요. 네. 칸도 없고, 네. 지금은 와드 사는 것도 좋았을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아까 봤다시피 제가 좀만 잘못하면 죽어요. 네. 그래서 일단 영역으로 체력을. 빨리빨리 6스택. 6스택이면 또 한 번 올라가잖아요. 네, 2속. 2속 25. 2속 25. 지금 2속이 494예요. 엄청 빠르네. 기동력에다가 3일째까지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기동력이 빠져서도 452거든요? 엄청나네. 예. 박살자의 길을 간다. 야, 바론 쪽에 와닿았고 용 쪽에 와닿았는데 용은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바론 그 와드가 시야가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자르반이 기가 막히게 지금 들어가줘요. 확실하게 들어가줘. 지금 자르반이든 케이틀린 그리고 잔나 어? 어? 유쉐이팅을 오락크 있어요. 한번 훑어봤어요. 1분 25초니까 길지 않은 시간 80초. 니신이 없어가지고 네 다른 데 가있나 해가지고 차라리 없으면 그냥 열어버리려고. 아 니신 있었어요. 네 바로 옆에 유동 쪽에. 니신 쿨이었으니까. 아 이런 먼저 이제 그 뭐랄 거 해야 되나요? 심한 플레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음에 오 도발 잘못 썼어요. 이걸로 들어가야지. 들어 무조건 들어가야지. 궁이 없어가지고. 네, 케이틀린 잘 묶어줬고 다이애나, 다이애나만 케이틀린이 잘 살아가고 도와주셨고요. 이러면 게임은 끝났어요. 안정적으로 끝났어요. 끝났어요. 게임! 끝났어요. 게임! 허우! 게임 오버! 미드 밀면 끝났어요. 끝났어. 끝났어. 이거죠! 이거죠! 서린! 승리! 왜 이렇게 근데 의기소침해졌어요? 예? 아 솔직히 이런 데 나왔으면은 네. 잘해야 되는데 네. 한 게 없으니까 이번 판 한 게 없다뇨. 아 랭가의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 이런 역할이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거기서 뭐 무슨 펜타키 하면 더 그게 더 이상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한 어떻게 펜타키를 해 지금 상대가 무슨 실버도 아니고 대한민국 0.01%의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랭가의 역할 명확하게 지금 해주고 그리고 사실 6킬 3데스 7어시스트인데 잘했잖아요. 제 생각에는 1킬 3데스인가? 거기까지 벌어지지 않았었나요 아까? 맞아 맞아. 예. 이걸로 여기까지 이끌고 가면 라인전은 사실 망한 거잖아요. 근데 랭가가 라인전 망하고 나서 뒤집기는 판테온이 라인전 망하고 뒤집는 건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초반에 라인 주도권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리신이 잘해서 두 번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도 이렇게 풀어 나갔다는 건 물론 팀원들의 보조도 있었지만 본인 랭가에 대한 이해도도 높았기 때문에 먼저 들이대거나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난 옆에 나한테 너무 왜 이렇게 나한테 차가워요 오늘따라? 그러니까 방금 전 게임 방금 전 게임 뭐 한마디 네? 평한다면 그렇습니다. 네. 전체적인 어떤 뭐 버스 탄 것 같아요. 네. 버스 누구 버스인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카직스랑 자르반. 아 카직스랑 자르반이 생각보다 잘해줬다. 예 네. 물론 바텀도 많이 잘해줬고 근데 본인이 못한 건 없어요 딱히. 다 잘했어요 다섯 명. 다섯 명 다 잘했어요. 모르게 잘했어요. 잔나도 잘했고 특별히 싼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만약에 랭가 그 장인님도 잘 못해줬으면 딜이 부족했을 거고 맞아. 예. 나머지 그 잔나 장인어른의 잔나랑 케이틀린도 못했으면 후반 딜이 안 나왔을 거고 자르반도 못했으면은 한타가 안 열리지. 그렇지 탱킹이 안 됐을 거고 딱 탱탱만 나왔어요 탱탱만. 그렇지 딱 지금 보면은 다섯 명이 고른 실력을 보여주는 안정적인 승리를 거둔 거예요. 왜 이렇게 의기소침이 있어요. 그리고 잘했어요. 난 지금 랭가가 이 정도로 타면서 좋은 챔피언이었는데 깜짝 놀랐다니까 보면서. 그러니까 랭가로 초반에 2킬을
주고 시작했는데 그것도 쉔을 상대로. 이 장인어른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랭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70% 이상이라는 설문조사가 지금 나왔어요. 어디에요? 왜 이렇게 차가워요 나한테? 아, 물어보는 거 어디 나왔냐고요. 어? 어디 나온 거야? 아니 그렇다고요. 너무 호풍이 심해졌어. 네, 예전엔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받아줄 선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넘어가 버렸어. 허풍선이 남자게 된 듯한 느낌이어서. 아 이런 식으로 그 미용실 언니를 영화 한번 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왜 이리 조그만하니? 아 내가 너무 앞에 와서 그래. 저 앞으로 가요. 아니 저는 원래 아 그렇게 그 정도 크로 크지 않아요. 형이랑 저랑 거의 20cm 넘게 차이 나잖아요. 아 그래요? 키 몇이에요? 제가 184 20cm 네였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저희 키는 20cm. 키 몇이에요? 저 175인가 4인가 딱 중간에 있네. 딱 10이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10 여기서 10. 네. 괜찮네요. 네. 자 아, 어쨌든 이 경기는 재밌었어요. 경기가 경기 자체가 수준이 높았어. 수준이 그렇죠. 높았어. 다이아 리그에 나온 어떤 그런 수준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3경기 네, 랭가장인과 함께하는 3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던한 남자들의 패션 놀이터 모주루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함께하고 계십니다.